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종교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대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은 그만큼 보편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그리고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아들이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을 들키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혼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일곱 번째 특징으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 화해하도록 중재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을 화해시키고 또한 자연과 화해시키고 또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역할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여덟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두루 화평하고 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나중에는 재산도 잃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좀 더 행복하기 위해 종교를 가지고
또 행복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종교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해야 할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받은 아들이고 우애 깊은 형제였고 친구들 간에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중요했고 가족을 위해서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나 자신이나 주위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뭔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똑같은 검정색 안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동생이 안경을 보내서 여기서 그 안경, 눈 시력 검사한 것을 보내서 안경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눈에 맞는 안경을 쓰게 되니까 세상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이 전부 엉터리였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며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 무엇이 나에 대한 뜻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새로운 나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또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시 엄청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길에서 만난 환한 빛,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들을 가장 중요한 자로
생각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거나 인생이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송준영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송준영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래서 변화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똑같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기름은 똑같은 액체이지만 절대로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영원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지는 속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 안에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는 것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틀기 위해서 열심히 택스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가이사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게 될 때, 서로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가이사의 명령이 서로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상을 받거나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질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행복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 가운데 만약에 이 세상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핍박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운 중에도 매일 지중질해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도 공부 안 시킬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내 기분이나 내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진리 같은 것을 믿지 말고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와 친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옛날보다 더 가난하고 옛날보다 더 잘 살지 못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진리를 알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것이지 고통이 좋아서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일반화시켜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는 것이 비참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을 할 수만 있으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왜 나만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 내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상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능 먹고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모든 이 세상에서 명예를 다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남에게 이것저것 하나 지시하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 돈을 쓰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데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욕을 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만큼 예수님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남편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은 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을 여러분들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칭찬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욕 먹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